네,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5G 관련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ISIC 송병주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5G 관련주 준비를 해오셨는데 먼저 그 전에 이제 거리두기 강화 사흘째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증시에 미치는 영향하고요. 앞으로 전망을 좀 분석을 해보죠. 네, 일단 오늘 개장 분위기를 좀 본다면은 사실 그런 좋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은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게 이 코로나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증시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냐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사실상 아니다라고 좀 보는 거죠. 많은 네. 소상공인분들이라든가 자영업자분들께서 이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의해서 사실 많은 일상들의 그런 변화 그리고 금전적인 피해, 경제적인 피해가 좀 나타나실 수 있는 분들은 계시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시장이라는 것을 혹자는 미스터 마켓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인격체로 분류해서 좀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네. 저 또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 미스터 마켓 같은 경우는 시장을 바라볼 때 야 호재가 나타났다, 악재가 나타났다라는 관점보다는 어떻게 될 것이냐 모르겠다라는 그런 불확실성에 상당히 좀 불안에 떨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이벤트 자체가 벌써 우리 시장에 다가온 지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지 벌써 2년째 다다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미 일상 속에서 적응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야, 어떡하냐. 우리 시간이 변경이 됐는데 이만큼 맞춰서 우리가 지내야지. 이런 것처럼 시장조차서도 코로나 이라는 이벤트가 있을 때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거리두기 이 방침 강화에 대해서 저는 이게 비관적이다 또는 낙관적이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네. 어느 정도 학습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짓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앞에서 좀 말씀드렸던 그런 불확실성이 어떤 것이 있었냐라고 본다면은 지난주에 있었던 미국 FOMC 회의라든가 그리고 네.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의 나타났었던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그런 불확실성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바닥 권역은 조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그런 심리적인 지지 라인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벌써 시장이 조정에 나타난 지 한 6개월 정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박스권에만 갇혀 있다라는 것은 바닥권역은 잡았으나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그런 방향성이 나타난 그런 시발점은 아마 삼성전자의 그런 예상 실적 잠정치라던가 그리고 내년 이 코로나 백신 에 대한 접종률, 부스터샷의 접종률, 그리고 치료제에 대한 개발 과정들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난다면 어느 정도 방향성은 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대하고 있는 매년 기대했었던 그런 연말 랠리라든가 또는 이 산타 랠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는 좀 기대하기 좀 어렵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정리한다든가 현금화를 반드시 좀 해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좀 애매한 그런 관망을 해야 되는 시장이다. 근데 대신 내년에는 한번 방향성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해보자.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요. 이번 연도 마무리는 어느 정도 내가 모멘텀 있는 섹터 그리고 투자 포인트가 있는 섹터로 찾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뭐 산타 랠리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시면서 관망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주제로 준비하신 5G 관련주인데 네. 아무래도 올해 정말 뭐 기대만큼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G 섹터들이 우리가 기대했었던 그런 예상했었던 그런 모습들은 많이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네. 근데 그에 대한 이유가 우리가 기대했었던 만큼의 그런 서비스들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저도 얼마 전에 갤럭시 폴드 3를 개통을 했는데 대리점 직원분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고객님께서도 아시다시피 5G는 어떤 지역에서는 안 터질 수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서 하나만 좀 작성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미 통신사들이라든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5G에 대한 구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야, 난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기업들이 사실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지 못할 만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좀 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코로나 확산에 의한 기업들의 그런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위축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네. 2019년도에 현 정부에서 그리고 각 기업들에서 강력하게 밀고 있었던 게 5G가 국내 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가 개통을 시작하겠다 이런 이 포부를 좀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뭐 보도도 앞다퉈서 나오고 그랬었죠. 그렇죠.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금지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정말 빠르게 개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시설 투자라든가 정말 많이 이루어졌었거든요.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속보 잠깐 보고 갈까요? 지금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5,318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중증 환자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997명으로 1,000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5,318명이고요. 위중증 환자는 997명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계속 이어가시죠. 네. 그래서 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딱 중단이 된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자료화면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5G가 잘 터지게 하려면은 정말 각 지역에 이런 기지국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뭐 스몰셀이라고 하는 소형 기지국들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기지국에 대한 그런 투자가 유치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투자 심리에 대한 위축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 무엇이 있었냐면은 이 주파수 경매가 있었죠. 주파수 경매로 인해서 야, 우리는 이만큼 캐파를 가지고 있고 이만큼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라는 그런 어필들을 많이 했었지만 실제로 그 이후에는 열심히 일을 안 하고 이제 본인들의 이익을 좀 증대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조금 감축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면 소리가 좀 많이 나오면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제재가 좀 시작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는 투자 기지국에 대한 투자가 좀 더 증설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본다라면은 지금은 5G가 좀 아쉽고 관련주들에 대한 실적과 주가가 좀 아쉬울 수는 있으나 부족한 현재 상태이기 때문에 기저효과에 대한 실적에 대한 증가, 주가 상승은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고 3분기가 워낙 원래 이제 시설 투자 관련된 장비주들에 대해서는 좀 비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계절적인 성수기도 좀 다가오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미국에서도 이제 인프라 법안이 좀 통과가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전 트럼프 대통령과 못지않게 사실 이 통신 인프라에 대한 구축과 관련된 관심이 좀 많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 관련된 항목에서 이 통신 장비 관련된 이 항목이 한 77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통신 장비에 대한 관심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신기술 발전을 위한 첫 도둑으로서 상당히 좀 이 발전해 나갈 노력들이 보인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기술력 있는 기업,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으로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좀 의미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G 관련 장비 투자로 인해서 앞으로는 좀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6G 통신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6G라고 하면은 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 5G도 제대로 안 터지는데 그렇죠. 6G가 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5G랑 6G랑 별도로 잘라서 보면 안 되거든요. 아, 과거에 네. 2G에서 3G로 넘어갈 때는 우리가 문자 텍스트라든가 전화만 했었던 그런 통신 환경에서 미디어 콘텐츠들이라든가 동영상 그리고 영상통화 같은 그런 다양한 콘텐츠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완전 신기술이 도입이 된 게 3G, 그다음에 롱텀 에볼루션, 4G LTE거든요. 근데 이제 5G 같은 경우에는 그 롱텀 에볼루션에서 저는 단선율을 좀 줄이고 속도를 좀 빠르게 하고 회전율을 좀 더 좋게 하고 한 기술이 5G고 거기에 앞서서 6G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테스트하다 보면요. 5G 같은 경우에는 100초 정도 운행을 하다 보면 한 2, 3초 정도는 단선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 새로운 먹거리 그리고 신기술, 4차 산업혁명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첫 도듬이 이런 통신 환경이기 때문에 6G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다가올 수 있으나 5G가 다 끝나야지만 6G가 개발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5G에 대한 기지국은 부족하더라도 6G는 이미 개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야 이제는 5G 잘 터지네 싶을 때쯤이면 아마 6G는 그때서야 우리에게 좀 눈앞에 보이거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통신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통신장비 관련된 사업 자체가 진입장벽이 되게 높습니다. 아무 기업이나 할 수 있고 자본력도 있어야 되고요.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런 5G 대장주라고 좀 엮이는 그런 종목들이 추후 6G가 우리 시장에서 모멘텀이 되고 또는 새로운 핫 이슈가 됐을 때는 이 현재 관련주들이 6G 대장주로서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6G는 새로운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6G가 새로운 모멘텀이 된다면 국내 이동통신 3사한테 뭐 동반적으로 수혜가 가능할까요? 뭐 당연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5G는 불만족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2G 같은 경우는 이미 서비스를 종료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6G는 당연하게 우리가 지금 쓰게 되는 그런 통신 환경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5G보다는 이런 투자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고도의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이런 이동통신 요금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1인당 ARPU가 증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신 매출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이 통신사들과 그리고 장비 업체들이 이 5G 상용화를 마치기 위한 속도를 상당히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도래가 되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예. 별다른 또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좀 본다면요. 통신사들이 이제는 통신 매출만으로는 먹고 살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TV라든가 유튜브 광고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LG유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요즘 디즈니를 엄청나게 지금 마케팅을 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게 좀 이슈가 되긴 했었습니다만은 어떠한 대리점에서 LG유 플러스 대리점에서 앞으로는 디즈니 미가입자들 같은 경우는 개통을 안 해주겠습니다라는 것들 때문에 또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각 통신사들의 비통신 사업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화면을 보시면요. 각 통신사들이 매출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해별로. 그런데 네. 통신 사업에 대한 매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이 통신 사업이라는 것은 인구수와 비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구수 감소라든가 또는 저출산 문제 때문에 통신사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 OTT 사업자들과의 그런 콜라보레이션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 6G는 당연한 모멘텀이 돼버릴 수밖에 없고 새로운 먹거리, 즉 OTT 사업자와 이런 콜라보레이션 같은 그런 모멘텀들이 아마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한 지금 연말이지 않습니까? 고배당 성향을 띠고 있는 통신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중기적으로 가져가신다라고 했을 땐 배당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관심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일단 5G 대장주 하면은 사실 몇 개 떠오르지가 않는데 그중에서 좀 네. 많이 거론됐던 종목들이 RFHIC라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동사 같은 경우에 1999년도에 설립이 된 그런 좀 어려운 시기에 설립된 그런 기업인데요. 사실 이런 통신 장비 업체들이 수주 사업이기 때문에 일감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상당히 좀 어려운 산업군에 속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동사가 최초에 설립하고 나서부터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있다 보니까 열심히 좀 발품을 팔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삼성전자를 어떻게 보면 거래처로 이제 확보를 하면서 주 매출처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질화갈륨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들을 납품을 하다가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이제 반도체 장비에 대한 또는 통신 장비에 대한 물량들을 늘려나가면서 야 얘네 가격 못 맞추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벤더사들을 두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사가 지금까지 삼성전자에 납품하던 물량이 줄어드니까 동사가 야 이래가지고는 우리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뛰어들었던 게 바로 중국의 1위 업체인 화웨이에다가 뛰어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화웨이 물량들을 대규모 받으면서부터 해서 실적이 증가했고 그 기반으로 해서 높은 기술력으로 뭐 방위산업체라든가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뭐 LIG 넥스원 같은 기업에다가 납품을 하면서 사실 사업의 그런 이 확장을 상당히 잘 해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버라이즌에다가 야 우리 물량 좀 늘려줘라라고 이제 어필했던 것처럼 버라이즌 외에도 AT&T라든가 T모바일 같은 해외 기업들에도 수주할 물량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RFHIC 분석을 해주셨는데 현재가를 보니까 지금 33,450원 정도인데 네. 그럼 이 정도에서 매수를 해도 괜찮은 가격인가요? 네,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일단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 지금은 좀 공격적으로 매수하셔라라고 할 만한 그런 종목들은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네. 충분히 투자 모멘텀은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현재 구간부터 해서 한 31,100원대까지 라인까지 한 3분할 정도 매수를 이어가신다면 내년 상반기쯤에는 수익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덧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